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왕의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우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광복 70년이라는 굉장히 역사적인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서 강해를 열려고 합니다. 왜 이 시점에 느헤미야 강해인가? 느헤미야서와 우리나라와 무슨 연결이 있는가? 모든 말씀이 사실 우리와 연결이 있지만 특별히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그 연결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역사의 아픔이 있죠. 역사의 아픔. 여러분, 이 그 느헤미야서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추방되었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이 꽤 좋지 않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불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걸려있는 이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서 아픔이 있는 그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아픔을 향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그 나라의 아픔을 품고 이제 일어나게 된 느헤미야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그 역사를 보아도 우리가 이 광복 70년, 희년을 우리가 이제 축제하는 이 해가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번에 그 희년을 발표하며 많은 그 사람들의 그 범죄를 이렇게 씻어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굉장히 성서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이렇게 광복 70이라는 굉장히 희년적이고 축복의 날이기도 하지만, 광복 70은 또한 분단 70의 우리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완전히 둘로 나눠져 있어요. 같은 사람들인데, 같은 언어를 하는 백성들인데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냥 나눠진 게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아픔입니다. 아픔이에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테크니컬이 말하면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남북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근데 이 남북만의 갈라짐이 아니죠.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갈라진 아픔을 보면서 이 역사적인 아픔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느헤미야 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사명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이러한 아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국제적으로 갈라진 남북의 이 아픔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70년 동안 UN에서 해결해 보려고 애썼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애썼고, 뭐 여러 가지 애를 써봤는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더 꼬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그 상태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셔야 돼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독일이, 분단된 독일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걸 봤잖아요. 1989년도에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소련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전히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믿는 자들도 이건 기적이라고 다 얘기하지만 믿는 자들은 알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푸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보면은 기도로 이 사명을 감당해요. 1장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1장부터 보는데, 1장을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이라이트 되고 있습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막중한 사명, 이거 못합니다. 그 당시에 절대 강대국이었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 땅에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뿔뿔이 그냥 흩어져 있는데, 완전히 찢어져 있는데, 그 마음이 합해져야 이게 뭐 이루어질 게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져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마음은 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면서 1장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도의 사명을 보았을 때, 야 맞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구나. 그렇죠? 우리 할 일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을 뭐 뒷좌석에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할 일 다 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근본적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서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나라의 아픔을 두고 우리는 기도로 만나야 된다, 이 말씀과 함께.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니까 연합의 숙제입니다. 연합의 숙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아픔은 연합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남북이 철저하게 갈라져 있고 세대 간, 지역 간으로, 이념 간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갈라진 나라가 통일을 하면은 그냥 갈라진, 정치적으로는 통일됐는지 모르지만 마음적으로는 여전히 갈라져 있죠. 그렇죠? 진정한 통일이 될 수가 없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이 연합의 숙제는 우리의 굉장한 숙제입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오늘의 사회입니다. 주님을 믿는 한 교회가 같은 목소리를 못 내요. 교회들마다, 교단들마다 다른 목소리입니다. 북한을 향해 통일을 이슈를 놓고 다른 목소리예요, 완전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뭐죠? 연합의 숙제이죠. 느헤미야도 같은 시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 추방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추방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틈을 사용해서 주위에 있는 타국인들이 들어왔고, 그들과 섞인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다들 마음이 달랐어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한 그 생각이 다 달랐고, 오피니언이 다 달랐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새로 건축하는 이 일이, 프로젝트가 스타트도 못합니다. 시작도 못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연합의 숙제가 큰 숙제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 느헤미야의 역사적인 배경과 오늘날 이 광복 70, 분단 70년을 맞이한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그 현실과 굉장히 매치가 돼요, 매치가. 그리고 굉장히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이 시대적인 말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이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광복 70주년 그 주말 주일이 되지만 뭐 계속 이 이슈는 우리 앞에 계속 남은 이슈가 아닙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아 이러한 백성들이 돼야 되겠구나. 이러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이 돼야 되겠구나. 이러한 교회가 되겠구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 전체 흐름과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구약 성경의 역사의 배경을 잠시나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시기, 중요한 그 시각을 우리가 몇 개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먼저 그 586년 BC가 굉장히 그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그 시기입니다. 586년 BC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바벨론으로 그때부터 추방된 유대 백성들이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 역사를 보면은 사실 그 20년 전에 605년 BC 605년 전부터 유대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고 그 바로 전 왕은 여호야긴이었는데 여호야긴 왕 때에 이미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굉장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와 오늘날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605년 그 때쯤 이 그 에집트와 이 맞서가지고 큰 전쟁을 치르면서 이 바벨론이 대승리를 거두면서 이 북아프리카부터 소아시아까지 오늘날 그 페르시아 그 자리까지 완전히 장악을 하는 바벨론 엠파 제국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벨론 이 바벨론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애굽 그 이집트와 그 당시에 그 연맹을 맺었던 유대까지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605년 전부터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때 유대에 침범해서 사람들을 이제 빼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유대 백성들이 있었지만 20년 후에 몇 번에 거쳐서 586년대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때의 그 유대 역사가 확 변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고 그때 이제 많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제 이사야 선지 같은 분들이 이제 그때 물론 이사야는 전에 조금 전에 이때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지만 이때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리고 이제 추방당에 가면서 추방 생활을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은 많은 시편들이 이제 오늘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날짜는 539년도입니다. 539 BC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메도 페르시아라고 페르시아와 메대 나라가 합해가지고 제국을 일으키는데 성경에서는 고레스 왕이라고 나왔고 역사적으로는 사이러스, 키루스로 나와있죠. 키루스로. 키루스라는 이 대왕이 이 그 페르시아, 메도 페르시아 왕국을 일으키며 539년도에 바벨론을 완전히 패망시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고레스 왕으로 인해 페르시아가 이제 세워지면서 유대 역사가 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렌즈는 그 이스라엘 유대거든요. 그 인간, 그 지도를 펼쳐놓고 봤을 땐 굉장히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왜냐하면 성전이 거기 있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렌즈는 유대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면서 그 고레스 왕이 그 다음 해에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원하는 자들은 본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해 538년도에 유대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면서 538부터 535년도 이 BC에 그 정치인 수룹바벨의 리더십 아래 유대 백성들의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한 시점입니다. 1차 귀환이 왜냐하면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면 이제 그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한 백성들에게 70년의 기간이 차면 돌아오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70년이 찬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70년이 되는가?
605년 BC부터 이제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사람들을 추방시키기 시작한 거 605부터 보면은 535까지 이게 딱 70이거든요. 그렇게 70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중요한 게 516 BC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유대 백성들이 1차 귀환한 후 20년이 지나서 20년 동안 굉장히 긴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재건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건축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불러가지고 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과 같이 가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반드시 바로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20년 동안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기를 꺼려합니다. 자기 살기에 바빠가지고. 그래서 학계서 그리고 스가랴 선지, 스가랴 그때 이 두 선지자가 특별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너희들의 정체성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잘 돼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제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 이때 주시는 말씀인데 하여튼 이 수룹바벨의 정치 리더십 밑에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유대 백성들의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20년 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자, 근데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70년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성전이 무너졌는데 516년도에 다시 재건이 되면서 이때 70으로 보는 학자들이 더 많아요. 605부터 535로 보는 학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516도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날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458년 BC입니다. 이때는 유대 백성들의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그 모든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 지역이 됐죠. 거기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남아있었어요.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된 것이죠. 근데 그들 중에서도 에스라의 성경학자 에스라의 리더십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귀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성경학자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성전은 재건이 되었지만 이 성전의 중요한 것은 빌딩보다도 사람들이죠. 성전이 있으므로 성전의 백성들이 되고 말씀의 백성들이 되고 예배의 백성들이 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성전은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예배하는 백성들, 말씀의 백성도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성경학자를 일으켜서 말씀을 강론하며 다시 한번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 말씀의 백성들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날짜가 445년 BC인데 이때 유대 백성 3차 귀환,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간격은 12년, 13년뿐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때에 역사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에스라도 나오고 에스라를 보면 또한 느헤미야의 역사가 나오게 있는데 같은 때에 사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의 백성, 예배하는 백성, 성결한 백성들로 일으키는데 에스라와 함께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었는데 성벽 재건이었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 자, 이게 이제 이걸 이해해야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채 불이 타고 있고 완전히 그 백성들은 능력을 받고 있고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와서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하며 무엇으로 사람들을 모으냐면 성벽을 재건하자. 벽입니다. 벽. 벽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고전 문화를 보면은 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성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완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일어나야 돼요. 벽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이 도성이 온전히 completely 세워졌다고 말을 못했던 것이죠. 벽이 일어나야 그 안이 안전합니다. 성벽이 일어나야 그 안에서의 모든 활동이 가능합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했던 이유는 성전이 있었던 이유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벽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도 예루살렘이 completely 온전하게 다시 세워져 성전의 역할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고 예배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예배 앞에 성결한 백성들이 되어야 예루살렘에게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나라를 이렇게 이집트나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택한 게 아니라 작은 나라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의 중심이 되는 성전과 예루살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벽이 일어나야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벽을 건축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막중한 사명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제 이게 바로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로.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수산궁은 이 페르시아의 겨울 수도시, 그래서 궁전이 있었어요. 겨울에 왕이 묵는 궁전이 이 수산에 있었습니다. 이 수산에 내가 있었는데, 수산에 느헤미야가 뭘 하고 있었는가?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때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술관원은 왕이 제일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왕의 밥상에 어떠한 음식이 오고 어떠한 술이 오고 이것은 이 술관원이 다루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제일 신뢰하는 자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그 좌편에 우편에 있는 신하보다도 이 술관원에게 왕은 속마음을 말하는 자였어요. 듣는 자였어요. 음식을 같이 먹으면, 음식 먹을 때 옆에 있, 같이 먹진 않았죠. 큰일 나죠. 근데 음식을 먹을 때 옆에 있으면서 왕의 속마음을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빵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빼앗기고 이 부모 세대, 그 할아버지 때에 완전히 그 추방당한 세대였어요. 거기서 태어난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면서 그 추방당한 그 나라에서 바벨론이 갑자기 페르시아로 변하고 이 모든 역사의 우여곡절 가운데 진짜 성공 케이스로 느헤미야가 왕의 가장 신뢰받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성공했으면은 인생이 펴진 게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그의 마음은 항상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마음이 항상 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그때에도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어요. 그곳은 지금 어떠하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완전히 패배된 상태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지금 완전히 그 패배,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피폐된 상태였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충분히 읽을 수 있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있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슬퍼하고 울고 있는 모습에 남아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절망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데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지 말고 그 슬픔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아픔을, 여러분, 나라의 아픔이 내 아픔이 안 되면 그냥 나와 내 자식만 잘 되면, 여러분, 나라 없이 내 자식 없습니다. 나라 없이 내 가문 없습니다. 나라 없이 한국 교회도 없습니다. 나라를 잃으면 다 잃습니다. 이 나라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라의 어떠한 그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돼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슬퍼하는데, 절망하는데, 불평하는데 여기서 끝납니다.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분명히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 제사장의 사역은 중보 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번 한 주 여러분 잊지, 이 말씀을 잊지 않을 이번 한 주 동안 하루라도 어려움은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 북한과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서 그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게 또한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회개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실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구하면서 간구를 시작합니다. 근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려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나라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남용을 합니다. 그 은혜를 남용을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그냥 어뷰스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근데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어주신 경계선을 우리가 무시하고 침범하고, 여러분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을 보면 7절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듣지도 않고 청종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성전에 나가는 백성들, 겉으로는 예배 의식을 차리는 사람들,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원이라고 자부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회원권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데 뭘 보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게 경외죠. 하나님이 하나님, 그럼 당신이 말씀이 나의 삶의 규칙이 되고 법칙이 되고 당신의 말씀이 나의 삶의 어떠한 그 원칙이 됩니다. 이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가?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이 회개의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나라와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지만 거기에 자신과 자신의 아비의 집을 포함시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에서 자신을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았어도 돼요.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했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지금 이렇게 타국에 종살이하고 있는, 종살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타국에 와서 안타깝게 살고 있는 자신, 이것은 오래전에 지었던 죄입니다.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그때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타국에서 태어나서 살았지만 이 추방당한 나라에서 태어나 살았지만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학문을 닦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마음이 가 있었고, 그렇다면 느헤미야 자신만큼은 그 죄에서 자신을 이렇게 제외시켜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아니합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하나님 앞에 죄를,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회개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겸비해져야 돼.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나라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내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의 책임이 있어요. 그 나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 음란이 있고 폭행이 있고 더러운 욕설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때때로는 적극적으로 나도 참여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수동적으로 그냥 같이 묻어서 흐르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어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회개는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저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며 땅을 고쳐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셔야 돼. 사회를, 나라를 고쳐주셔야 돼. 분단된 나라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언제 고쳐주시는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포함시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신발을 벗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 자신을 찾으며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진정한 회개는 떠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 죄를 사해 줄 것이며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가 키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개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에서 풀어주셔야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그리고 다 멀리 보지 마세요. 나부터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고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아픔은 저의 아픔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 전략은 회개의 기도였고,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개 기도를 우리가 7절까지 보았죠. 8절부터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분명히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당신의 이름이 있는 곳에 우리를 모아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청하건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역사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결을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 알려드려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뭐냐면 말씀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조금 위험하기도 한데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그 선한 일을 다 이루고 내게 돌아온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그냥 내가 좀 이상한 해석도 있었는데 전에 보니까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면 너무 3000%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그 붙잡고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붙잡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면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이제 그 40일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근데 시험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를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그냥 그 밤낮으로 기도하시면서 금식을 하셨는데 40일 동안 기도하신 것으로 지금 꽉 차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 와서 쭉 찌르니까 나가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전략도 말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그 우리 청년들의 젊은이 공동체 그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쭉 보았는데 그들이 이번에 한 일은 사실 말씀을 붙잡고 간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제, 성령의 기름 부사 빛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이 주제는 사실 이사야 60장 1절, 더 넓게 본다면 60장 1절부터 3절에 비롯된 주제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왜요? 내 빛이 임했다, 이르렀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그 빛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어둠, 보라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있지만 만민이 캄캄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되리.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사야 60장은 이제 추방당했다가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추방당했다가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약속을 붙잡지 못했어요. 돌아온 백성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도 못했고 이 약속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우리에게 무슨 빛이 있습니까? 우리 꼴 좀 보세요. 지금은 나라도 없이 거지 꼴론이 돌아왔는데 무슨 영광의 빛이 임했다. 그들은 믿지 않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 한동안 이루어지지 아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번 청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33곳에 전도여행 선교를 간다는 것은 이거 예산만 해도 엄청나요. 그들에게 할당된 예산 몇 배를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였습니다. 액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결단한 우리가 하겠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나가라고 말. 빛을 가지고 나가야 땅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니 우리 한번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나라의 그 세월호의 아픔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그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아픔이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나가자. 그래서 33곳으로 흩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신들의 예산 외에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않아서 스스로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보았습니다. 먹지 않는 돈으로. 청년들이니까 먹지 않는 돈을 모으니까 꽤 모여야 돼요. 그치? 먹지 않는 돈으로 모았습니다. 알바를 두 개, 세 개 뛰면서 모았습니다. 예금한 적금을 깨서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았어요. 갔습니다. 그때 한참 메르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움츠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날씨를 변화시켜주시고 극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만나야 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거지전도 하니까 교회 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잘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습니다. 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들은 하나같이 각 떠나기 전에 한 가지를 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돌아와서 한 가지로 그들이 한 목소리로 간증하는 목소리, 간증하는 그 내용,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체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체험, 우리 믿는 것은 그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체험 신앙이 필요한데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 전략, 말씀을 붙잡고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의 기도 전략은 연합 기도였습니다. 연합의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마지막 구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여기 보셨나요? 느헤미야는 지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만 말하지 않고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주회처럼, 협주회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심포니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합주회와 같은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연합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My Father, 하늘에 계신 My Father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Our Father, 이렇게 기도를 항상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합주회처럼 올려드려지는 기도. 여러분, 기도가 예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향유와 같은 이 예배인데 이것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나 한 사람의 열정, 나 한 사람의 의로움, 나 한 사람의 열심만 가지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기도가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같이 올려지는 기도예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곳에 있는 일,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아니하겠다 이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기쁨으로 같이 있는다, 그 말씀이죠.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그 사람들을 위해 응답해 주신다 말씀을 하세요. 혼자 기도하는 게 유효함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비의 마음은 뭡니까? 아비의 마음은 모든 자녀들을 품는 마음이죠. 아비에게 다섯 아들이 있습니다. 다섯 아들에게 기업을 주려고 해. 아비의 큰 기업,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려고 해. 이건 아비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아들들이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업이 다 달라요. 모양,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기업, 굉장한 기업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주시려고 하는데 아들들이 하나같이 간구하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똑같은 기업을 간구하는지 모르지만 다 달라요. 그 색깔과 그 모습.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죠?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내 남편 고쳐주시옵소서. 남편은 내 아내 고쳐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서로 고쳐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고쳐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연합의 기도라는 게 성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합주회처럼 올라가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 금향로로 올라간다. 이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태워져서. 그런 의미에서 10월 10일 날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 그동안 북한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 기도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북한과 통일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단체들, 그분들의 기도가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있어요. 저는 믿어요. 그들의 기도가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다만 기도가 합해지질 못하더라고요. 각 그 단체마다 컬러가 조금씩 달라요. 단체마다 이 접근하는 방법이 정책이 조금씩 달라요. 철학이 조금씩 달라요. 궁극적으로 북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 방법과 정책과 철학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했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 기도의 칼라와 철학이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한번 합해보죠. 우리 다 정책적으로 칼라면으로 철학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간구하는 백성들이라면 한번 한 자리에 모여서 단체를 내세우지 말고 교회를 내세우지 말고 우리는 다 뒤로 물러가고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의 금향로의 향유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연합 기도 운동을 한번 펼치자. 그동안 단체 대표자들과 실무자들과 만나면서 또한 같이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에 한 두 번씩 하면서 첫 스타팅을 여기서 하자.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은 할렐루야 교회가 드러난 사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연합이 되려면은 단체나 교회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진정한 연합이 되려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고 찬양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타팅이 여기서 될 거예요. 10월 10일에 토요일입니다. 11시 반부터 5시까지. 5시간 이상 쭉 우리가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가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북한과 통일을 놓고 모든 기도하는 단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날만큼은 우리의 이름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이 연합의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면 갈라진 아픔이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한 가정에서도 갈라져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이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갈라지는 아픔의 한 굉장히 실제적인 모습이고 어쩌면은 모두에게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 아픔이에요. 여러분, 아비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은 아비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에서 4장 5절과 6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다 같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심판의 약속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니 그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였잖아요. 그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희년과 회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붙잡을 말씀이에요. 한 가정, 한 지붕 아래에서도 아비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갈라진 이 아픔보다, 이 갈라짐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아비로서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언제인가 하면 자식들과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할 때. 이건 진짜 자식들 세대 간에 문화적인 간격이 있지만 랭귀지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저 영어 잘하는 것 같죠? 제가 알았던 영어라면 걔네들 그 옛날식 영어래요. 하여튼 죽겠어요. 저도 이제 영어도 못하고 우리나라 말도 못하고 큰일 났어요. 근데 보니까 이 완전히 다른데 근데 마음이 합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이때 진짜 스릴을 느껴요. 내 자식과 함께 하나님의 같은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도할 때 가슴이 제일 찡하게 됩니다. 찡합니다. 얼마나 울컥하는지 몰라요. 마음이 합해지고 있구나, 내 자식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회복을 주시어서 여러분 가정마다 아비와 자식들의 마음이 합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세대 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오늘 4부 예배 때도 세대 간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대가 아비와 자식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갈등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는 축복이 일어나고 이념의 갈등이 모든 것을 높이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낮아지게 만드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다 녹아지면서 하나가 되고 때가 되면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주의 빛을 들고 전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역사적인 이 시간, 광복 70, 그러나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의 첫 장을 마음에 새깁니다. 느헤미야 역시 나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조국을 사랑하며 허락하신 이 민족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루라도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이 분단 70년의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저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던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했고 죄악 속에 묻어져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에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말씀을 이제 경청하오니 말씀을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아비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지역 간의 갈등을 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념을 넘어 십자가의 그 달라진 모든 철학을, 인간이 높아진 철학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바라보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념을 넘어 하나 될 수 있는 우리나라,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한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의 횃불이 빛나며 백두에서 땅끝까지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